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벤츠 E300 익스클루시브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최초 등록일 16년 11월에 등록해 주신 2017년형으로 나온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는 44,000km로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장점은요, 1인 신조로 성능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 차량의 가격은 영상 2분 뒤에 공개되니까요, 꼭 확인 부탁드리고 차량 컨디션 보러 갈게요. 제일 먼저 탑쪽에는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본넷 쪽도 살펴보시면 관리 상태 좋습니다. 범퍼 쪽 전방 카메라, 전방 센서 있고요. 다음 측면 휠 생활기스 없는 상태네요. 앞쪽 5.10으로 70% 정도 남은 거 확인했고요. 사이드미러 측면 카메라 있고 컨디션 양호합니다. 부어 쪽 내분콕 보이지 않고요. 다음 2열 휠 생활기스 없는 상태네요. 뒤쪽 4.45로 55%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후면부 테일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볼게요. 전동 트렁크고요. 트렁크 내부 공간 넓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2열 폴딩도 가능하세요. 다음 보조석 측면 2열 휠 생활기스 없는 상태고요. 사이드미러 안쪽에는 후측방 있습니다. 바깥쪽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에는 문콕 보이지 않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생활기스 없는 상태네요. 이제 실내 옵션 보러 갈게요. 실내 탑승하기 전에 시트 보시면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전동 메모리 시트 열선 통풍 시트 있고요. 이제 시동 걸어 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44,599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전동 핸들 들어가 있고 핸들 열선, 크루즈 컨트롤, 음성인식, 핸즈프리도 이용 가능하고요. 핸들 왼편에는 전자식 파킹 있습니다. HUD 작동도 굉장히 잘 되고요. 네, 위쪽에는 썬루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네요. ECM 룸밀러 정품 블랙박스 있고요. 센터페시아 쪽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360 어라운드 뷰 작동도 잘 되고요. 전방 카메라 역시도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고요. 스타트 버튼 있고 듀얼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습니다. 주행 모드 조절 오토 스탑 버튼 있고요. 이제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고요. 네, 컵홀더랑 수납 공간 있습니다. 시트 컨디션 살펴보시면 가죽 손상 전혀 보이지 않고 카시트 이용도 가능하고요. 2열도 썬루프 개방감 좋습니다. 도어 쪽에는 뒷자리도 열선 시트 있고요.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시면 깔끔합니다. 네, 쭉 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뒷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네,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엔진이랑 미션 쪽 볼 텐데요. 언더 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은 성능 점검 기록부 함께 봐주시고요.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습니다. 이 차량 허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벤츠 E300 익스클루시브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 후에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